많은 걸 찾아봅시다. 피파엔트. 개미랑, 그, 피파랑 이용해가지고 만든 맵이죠. 짜증난다. 이 뒤에서 이러니까. 돌겠네요. 유지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보니까 파이프에 동전 얻을 수 있었던데. 거기 뒤에 뭐 숨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어. 좀 급하게 오는 거. 축구공 차는 거. 근데 꽃을 처음 해주고 안 줘요. 그리고서 끝까지 유지해야 동전을 줘. 맵 곳곳에 개미 보이는 게 좋네요. 왼쪽에도, 아, 오른쪽에도 개미 있고요. 숨겨져 있진 않네. 열쇠 유지해서 오면은. 요게 그건가 봐요. 시크릿 엔트리. 다른 건 없는 것 같죠? 이 돌리게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야? 아, 축구하는 거야? 오, 나이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내네요. 맵 좋다. 지지? 나는 슈마맨은 딱 이 정도 난이도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봐요. 네, 가이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저 얼음 동전 기점으로 화면에 얼추 맞는 것 같아.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맞나? 그래서 다 오면은 없애주네요. 이렇게 해서 좋아. 시소 기미까지 괜찮았네.
어, 뭐야. 어, 잘 왔네요. 오케이. 여기가 풍선인 것 같죠? 뒤에 먹고요. 지지. 4명 깼네요. 3퍼? 어려운가 보네. 야, 좋아요 8개 받았는데 3명 깼어? 이러면은 꽤 어렵다는 얘긴데. 생선 밟기 타이밍입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돼요. 그냥 이제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저거 위에 음표 있거든요? 그 말은 이놈이 장난질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예상이 가. 그렇지. 50코인. 시크릿 하나 발견했네요. 3패. 여기서 쓱 넘어가고 점프 크게 한번 갔다가 올라가서 앉고요. 시소 내려주고 안으로 들어가 준 다음에 여기서 살짝 가속 점프. 쿵쿵이 내려주고요. 오, 위험했어. 다 왔네요. 어, 요거면 된 것 같아. 뭐냐? 어, 됐다. 오케이. 개구리 주네요. 여기 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없고. 개구리 왜 줬냐? 아, 저기 들어가라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냥 저 좋아요 정도만 줄게요. 와, 여기 시간 살 뻔했어. 근데 어, 저기 있었구나. 지지. 아, 저거 지금 얘네가 저를 보면은 돌진하면서 저기 되나봐. 여기 안 걸리고 가는 건가봐. 쟤네가 근데 여기 벽 못 뚫잖아. 아, 엔티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세히 보고. 선이 범위죠. 이거 되게 위험하다. 뭐가 맞냐? 이거 뭐냐? 이거 왜 있는 거냐? 얘 최대 거리가 여기라는 것 같아. 저게 왼쪽에 붙어 있을 때는 저 거리가 맞는데,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저기까지 범위가 안 닿나 보네. 체크포인트 찍었고, 어디 봅시다. 아까 이거 다 먹으면 트레일러에서 저기 풍선 나오는 거 확인했죠? 엔티티 제한에서, 엔티티 제한 이용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 맞네. 이거 굳이 저쪽을 막을 이유가 없어. 그거 시크릿이야. 여기 시크릿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올라올 때 토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 컨트롤 되게 어려운데? 저기, 저 토간. 하나 찾았네요. 아까 근데 거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상한 거 있었잖아. 그 체크포인트 쪽에. 그걸로 나와야 될 거야. 요것도 뭐 있는 거 같지? 요거 피를 누르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방금 거기 문 있었죠. 저희가 아까 왔던데요, 거기가. 그래, 저거 막혀있는 게 괜히 저러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를 피시간 안에 지나간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급하죠?
안 된다. 와, 근데 되게 빠듯하다. 길이 지금 저기서 약간 칠자 그리면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많이 어려운데? 아, 아깝다. 방금 될 뻔했는데 안 됐네. 아, 이거 박으면 안 돼요. 박으면 안 돼. 시간이 저게 피가 9초라 은근히 짧아. 일단 온오프 안 바뀌었어. 여기만 잘하면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성공. 와, 예이. 아, 또 뭐가 있어? 씨, 저 또 세븐 MMC 써 있는 거겠죠? 아, 이런. 세븐 MMC 맞는 것 같아요. MMC 써있는 거 보이고, 위에 세븐 되는 거 보면. 위험했다. 걸릴 뻔했다. 동전. 세븐. 재밌는 것 같진 않아. 피프몬이 그렇게 조작감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들어가지는지만 체크하고 갑시다. 안 들어가지네. 아까 초록색은 확인했거든요? 아닌가? 이게 이 피풍선이 잘 안 쓰여요. 여기는 그냥 정루트로 가면은 나오는 길인가 본데 요거는 냅둡시다. 꺼내주고 얘 뒤돌아볼 때 넘어가고. 아, 망할. 올려주면은 길 열리고. 조심했다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쿠파피에로 꺼낸 다음에
얘가 이제 뒤돌아볼 때 붙어주고 아 이거 왔다 갔다 위험했다 오케이 차대 풍선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깼나보네요 7 MMC 숨은 요소 더 있는지 한번 보고 없는 것 같아요 지지 따끈따끈한 애인가 보네 판단 잘해가면서 합시다 던전형 맵이네요 저 피랑 여기 피블럭으로 되어있는 게 지도일 거고요 여기는 못 들어갈 거고 약간 클리어 마이스로 단련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네 높이 안 되고요. 여기 못 내려가고. 저기가 근데 지도가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하나 차지하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안 되면 여기지. 체크포인트.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아래에 딱딱블럭 있으니까 이거 써주고요.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아!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는 못 가네. 그러면은 요거 타고 여기 온오프를 바꿔줘야 되고 다시 온오프를 바꿔줘야 닿는데 요거 거리 되지 않나? 되네요 아 내가 지금 이상하게 왔구나 여기를 원래 파괴하는 거네 잠깐만 일단 온오프 하고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오프 다시 바꿔주면은 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온오프가 또 바뀌어야 되네. 그러면은 보자. 스네이크 블럭이 있으니까 될라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얘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 얘도 아마 덩굴이겠지? 그러면은
방법이 잘못됐나 보네. 지금 이 상태로 다시 들어갔다 와가지고. 여기서는 내리고 저 뒤에서 올려주면은 아마 다 할 거야. 그리고 여기가 그 스네이크 위에는 글로벌 로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면에서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오프 상태일 때 갈 수 있다. 오프 상태 기억해놓읍시다. 오프 상태일 때 저기 들르기. 그리고 여기는 여기 또 뭐 할 수 있네. 한번 올라가 보고요. 좀 높은데? 뭐 지름길 같은 건가 봐요. 문 들어가기 전에 체크. 여기 부술 수 있고요. 이게 그러면은 아까 그 긴 탑인가 보다. 여기 아까랑 저기 같잖아요. 지도 모양이 같잖아. 맞나 보네. 이게 그 긴 거 그거고 그건가 보네. 나 여기 부셔놓고 갑시다. 맞네. 지금 내려왔네요. 여기 한 번 더 올라가려면은 여기서 온으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핑코는 조금 있다가, 핑코는 조금 있다가 생각합시다. 여기가 열렸다? 여기는 오프로 하고 와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오프였죠? 그럼 오프로 바꾸고 갑시다. 맞나? 오프로 바꾸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아, 이거 그거 이용하는 거군. 부숴놓고요. 이거 여기 한번 들러야 되나 보다. 아, 맞네. 여기가 여기네. 이렇게 하면은 저 대포가 오른쪽을 봐요. 제가 태어난 방향, 제가 나타난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주면 여기는 아까 들어왔던 데고. 뭐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까 그 대포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바라보는 방향이 저 대포 위에 올려져 있으면은 그게 좌우가 내가 태어난 지점이랑 연관이 생겨요.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아는 기믹이야. 아, 여기가 이제 저기 아래로 내려가는 지름길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 저 오른쪽 위에 지금 모르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여기 부수고. 온으로 하고 가야 되나? 아, 이것도 대포 방향 바꾸면 되는구나. 들어갔다가 나오면 로 나오는데. 어?
여기 시작점이잖아. 이거 지금 오프죠? 그러면은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이거 오프고 오늘 하고 여기 와봅시다. 오늘 하고 오늘 하고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야. 30초. 26초. 맞는 것 같다. 이것도 엔티티 그거겠지? 이거를 먹으면 잠깐만. 이거 오른쪽에 그거 있거든요? 아 키데스는 안티키데스라 상관은 없어. 여기는 웬만하면 안티키데스 만들어줘요. 근데 내가 케이크를 놓친 것 같아. 케이크란다 풍선. 저 비밀 하나 놓쳤거든요 지금. 저기 돌아갈 수 있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막히는구나. 네 쳐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잠깐만 저거 먼저 해야 돼. 일단은 저기 하려면 오프로 하고 그 다음 온이었나? 아 온이었나 보다. 요거 깨지면은 온도 한번 해야 되고 오프도 한번 해야 되니까 온으로 일단 먼저 합시다. 온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오프로 하면 되지. 근데 여기가 문제거든요. 요거 뭐 있어. 요거 시크릿이야 분명. 지금 지도가 여기니까 여기 아랫방에서 뭐 하는 건가 보다. 아 여기네요. 여기 여기 이건. 네 딱딱블럭 하나 뿌려졌지. 어렵다. 야, 어렵다.
220초. 저 열렸네. 아, 진짜 어렵다. 풍선 찾았고요.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프로 하고서 다시 쭉 오면 될 것 같아. 올라가는 거 금방이에요. 아까 여기 들어갔어야 됐나? 아까 한 군데 여기 옆구리에서 가는 거 있었는데. 저 위엔가 보다. 뭐 남았지? 시작 지점에 하나랑 아, 그거 남았구나. 야, 아까 하나 빼먹었네. 잠깐만, 요거 지금 가면 안 되고. 여기를 들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그대로 올라와주면 됐었어. 오프로 돼 있어야 합니다. 아, 100초. 보스전. 일단은 저 온오프 쳐야 되고. 뭐야? 아, 폭탄을 저기로 던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60초. 아이고 아이고. 이번에 이번에 아,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잘하면 걸칠 수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20초 이렇게 해주고 끝나나? 문 같은 거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지지. 재밌네요. 최초 퀘스트 그 제업된 거를 마침 딱 플레이 해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최초풀 먹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다. 오케이. 이거 되냐? 되네요. 밑에 토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위에 있었고요. 오토 스크롤. 아. 와, 어렵다. 아직까지 풍선으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저기 열쇠문? 어, 뭐야. 이번엔 내가 여기를 까야 된다. 어, 뭐야. 내가 일찍 간 거였어. 어, 뭐야, 열쇠. 잠깐만. 그리고, 저 뒤에 그게 있네요. 아이고, 일단 들어가. 여기가 풍선? 세븐 MMC. 여기가 풍선인 것 같은데, 오른쪽도 풍선인 것 같죠? 진짜 풍선 아닐까? 아, 여기가 끝이야? 오케이. 근데, 뭐 뒤에 뭐 있는지 한번 봐야지. 없네. 그러면 저기 댓글 남기고 깹시다. 토관 한 번씩 확인해주고. 없네요. 되게 난이도 조절이 잘 돼 있어. 아까 그 풍선 맵이랑 프리시전 맵은 좀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GG. 라일라인가? What will do when snow? 아, 이걸 다시 밟는 거야? 뭐 없고요. 일단은 1패 끝. 오. 여기 문이 있다는 거는, 문이랑 통관 같이 있다는 거 뭘 놓친 건데?
이거 아니야. 이건 뭐야? 오우. 야, 이거는 근데 좀 찾기 어렵겠다. 이건 진짜 찾기 어렵겠다. 맞네. 요거 맞네. 요게 그거인 것 같죠? 풍선 찾았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바닥 구분이 돼 있었던 거구나. 뭐냐? 왜 열받게 핑크 코인 하나 안 보이냐? 일단 깨고 지지. 저거 좀 확인해 봅시다. 자세히 보기 확인해가지고. 클라우드 먼처. 팩스맨. 얘가 뭐 제작했던 애지? 한 번에 못 간다, 이거. 아, 아니구나. 조심해서 먹고요. 저기 들어가는 거죠? 세븐 MMC. 이게 빨리 가면은 50원을 먹을 수 있고 그런 건가 보네. 그것도 먹어줍시다. 먹어주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바닥에 근데 토관 있거든요? 저거 혹시 별 유지해서 오는 건가? 이거 아래 먼저 확인할게요. 오케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맞네. 50코인. 좋다. 너 눈은 뭐지? 아, 여기가 그 아래인 것 같아요. 잠깐만.
뭐더없고체크포인트먹고기다렸다가여기도호충이기다렸다가하나둘셋여기는빨리가서가이드도잘돼있고맵이되게좋아다른뭐숨겨져있는건없는것같죠문은뭐야아그저기뻐끔플라워죽이고가는거네요별상태일때이렇게들어가는거네깼네지지